오늘 시와 건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시라고 하는 것이 짧은 글, 압축된 그 생각을 어떤 문율에 담아서 전달하는 문문문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아무 글이나 또한 다 시라 하기는 그렇게 시의 값어치가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것이 다 건물이지만 그것을 다 건축이라고 하지 않듯이 시 중에서 좋은 시와 그렇지 못한 시가 있잖아요. 좋은 건축과 그렇지 못한 건축이 있듯이 어떤 가벼운 어떤 감각, 감정의 토로가 아니고 그러한 감정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 내재하고 있는 세계가 감추고 있는 어떤 가치 그런 것을 감지해내는 특별한 그 어떤 인식의 산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건축 또한 그런 것을 전할 수 있는 건축이 있어요. 시적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실. 뭐, 건축, 뭐, 건물치로 시장을 하고, 폼나게 뭘 만들어 놓은 것이 시적 건축이 아니고, 그러니까 화려한 미사역으로 시장 글이 시가 아니듯이, 건축과는 그것이 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발동내에서, 빠진 길에서, 지난 삶의 의미를 볼 수 있어요. 포착할 수 있다. 건축만 그렇습니다. 이끼 끼고 무너져 가는 벽이 있지 망경 쓰러져 가는 기둥일지라도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벽이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고 그 건물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를 글로 쓰는 것이나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것이 그림은 색으로 표현하는 화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재료와 피치로 만들게 되는 건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창작의 근본을 이루는 것은 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워클리시라고 하는 시학자는 시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아니다. 묘사가 아니다. 궁극에 가서는 하나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허공에 날아가는 새가 참으로 아름답다라든가, 뭔가 어떻게 빛깔이 어떻고, 어떻게 줄지어서 날아가고, 뭐, 이러한 설명, 수상 아니란 얘기지. 그냥 글 자체가 최초의 어떤 사실을 증언하고 전해주는 글 자체, 시 속에 있는 공간과 사물이 새로운 창조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 그 자체 아무 말이 없는 건축이 또한 나잖아. 시와 같은 건축은 설명되는 건축 그 자체 최초의 이 지구상에 살아 숨쉬는 여러분과 같은 하나의 존재 그런 것을 두고 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찾아가는 건축의 행위가 시적 건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